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섭대입니다. 그 태풍 12호가 지나가고 간간이 내리던 비가 그쳐서 오늘은 아직 날씨가 맑으네요. 맑다 못해 이제 며칠 있으면은 9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아주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네요. 전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이 돼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돼서 지금 하루에 거의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지금 제가 있는 인천 부근에 이제 수도권에서도 오히려 지금 한 60% 정도가 나온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전국에 한 2,000명 나오는 게 수도권에,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은 가급적이면 밖에 외출 자제하고요. 만나는 사람도 조금 줄여가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학원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건가 많이 고심을 했어요. 제가 과거에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는 태극점술원이라 해서 태극신당이라고 제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무속 학원을 운영하면서부터는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고 하고, 그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책에도 아마 태극점술원이라고 써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극점술원이라는 얘기를, 이름을 제가 30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뭐 정도령이라고 했죠. 태극점술원 정도령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도령이라는 칭호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면서 제가 이제 초기의 영상에는 하늘맞이 무속대학의 로고가 있을 거예요. 로고, 상표가. 그 상표를 잘 보시면은 새 형상인데 다리가 세 개예요. 다리가. 그래서 그걸 우리 민족들은 고구려 시대 문양이래. 고구려 시대 문양 삼족오라고 그래. 삼족오. 그리고 다른 한국말로는 세발까마귀라고 해요. 세발까마귀. 그래서 다리가 세 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지인이라고 하죠. 천지인,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인간. 그래서 안지거리 경문에 뭐라고 하냐면, 천계 자하니 하늘이 열리시고, 지벽 축하니 땅이 열리고, 인생 인하니 인간이 태어나고, 물생 묘하니 천하 만물이 소생하더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 지중에 인간이 가장 최령하고 최귀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지인을 따져도 하늘이 생겨나고 땅이 생겨나고 인간이 생겨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났지만, 이 천하 만물 모두가 인간을 위해서 마련한 존재들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안지거리 경문에 보면은 결국은 우리 무속인도 목사님도 중도 스님도 뭐 천지파령 신중경을 외우든 남묘호랑경을 외우든 어떤 종교를 하든 알라를 찾든 결국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찾는 것이지, 내가 하느님을 떠받들어 위대한 하느님이 그러면 전재산 바치고 신천지 가야지, 내가 전재산을 헌납하고 신앙촌 들어가야지, 왜 그 지랄들 하고 살아? 그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옥황상제를 찾으면서 위하고 싶으면 옥황상제 전재산 바치고 목숨 끊어야지, 왜 그러고 살아? 신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물론 태초에 하느님이 계시고, 태초에 하느님이 계시고 인간을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성경책 그대로라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느님 어디 있었을까? 심심해서 뭐 했을까? 그러니까 태초가 언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 지구의 역사가 뭐 45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45만 년 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는 하느님은 어디 있었을까? 저 안드로메다 있었을까? 아니면 은하수에 있었을까? 견우직녀 옆에서 있었을까? 어디서 있었을까요? 그럼 마찬가지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이 중국의 송나라 당나라 시대야. 그전에는 옥황상제라는 이름 자체가 이 땅에 없었다니까. 구천왕원 대성 보천전이라는 이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뒤에 생겨요. 그런데 그때 그전에는 그 옥황상제 어디서 있었을까? 결국은 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낼 때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아, 복을 준다. 아, 복덕방신. 아, 그러면은 복덕정신이래. 복덕재물신을. 그러면은 장군님이 애군을 물려치면은 애군신이래. 애군신. 액신, 액신. 액하고 뒤지나? 액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저 재성님전의 복을 받고, 안진거리에 재성님전 복을 받고 칠성님전 명을 받는다 그래. 근데 나는 내 명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줬지 칠성님이 줬다는 걸 단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이 뭐가 진실이냐를 알고 살자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 세발까마귀가 일본 놈들은 이 고려시대 문양인 세발까마귀를 또 훔쳐다가 일본 프로축구단 중에서 울트라 니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울트라 니폰이라는 그 울트라 니폰의 엠브렘이 세발까마귀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 조선 고려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훔쳐다가 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인데 아직까지도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개소리들 씹어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쪽발이라고 불러요. 쪽발이. 쪽 빨아먹어서 쪽발이. 그래서 무당판에도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하는 쪽발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놈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쪽 빨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름하여 쪽발이라는 거예요. 쪽발이. 이 하늘맞이 무속대학은 제가 20년 전부터 무속인들의 자긍심, 자긍심. 대한민국에 여러분들도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불교대학 많이 있다는 거, 이제 무속인들은 관심 있으니까. 근데 불교대학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데가 가보면 중 하나가 그냥 앉아서 몇 마디 씹어리는 거야. 여러분들 다녀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99%가 비인가야, 비인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대학으로 이 인가가 받은 데는 동국대 불교대학, 원광대 불교대 이렇게 몇 군데 손꼽아요. 나머지는 다 비인가란 말. 비인가라는 말은 내 혼자 만들어 놓고 불교대학이란 간판을 걸고 나라에서 대학교라는 정식 명칭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신학대학도, 신학대학은 그래도 숫자가 좀 많아요. 그래도 90% 이상의 신학대학이 비인가 신학대학이다. 비인가 신학대학을 나와도 그 신학대학을 나오면은 목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마찬가지로 이 하늘맞이 무속대학을 무속인들의 자부심, 자긍심을 제가 높여보자고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이름을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사용한 사람일 거예요. 무속대학이라는 상호를. 그 이후에 가끔 무교대학이라는 이름들이 좀 출연은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유야무야 사라지고 대부분의 각 지역에 무속인들을 장구를 가리키고 무슨 뭘 소리를 가리키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90% 이상은 학원이라고 걸고 있고요. 무슨 군연수원 뭐 군전수소 이렇게 걸고 있지 대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정식으로 활동한 20년 동안 활동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제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제 문양은 고구려 전통의 맥을 이은 세발까마귀예요. 이제 우리 무속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해가 바뀌어서 동지도 다가오고 내년에 2022년 임인년이 돌아오잖아요. 제가 임인생 호랑이 때라서 저도 내년이면 이제 한갑이에요. 한갑인데 이 대가리가 희끗희끗한 이 한갑 나이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제 삶의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문서 제가 정리한 문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공개해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낌없이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이 방송이 뭐 잘났다, 잘못됐다, 잘됐다, 못됐다 이런 거 떠나서 이제부터는 우리 무속인들이 내년 2022년 임인년이 되면은 이제 삼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삼재가 들어오는데 요럴 때 이제 무속인들이 지금 눈여겨서 자기들이 손님을 관찰하고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까지는 사유축이라고 그래. 사유축. 사유축의 삼재가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가 이제 우리 무속인들 말로 나가는 삼재라고. 나가는 삼재. 나가는 삼재에 걸려 계신 분들이
내년 후년까지 이어지는 삼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후삼재를 친다고 그래. 후삼재. 아직까지 삼재를 다 못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후삼재 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 이거는 절대로 철학으로 못 봐요. 손금으로 못 봐. 이거는 점으로만 봐야 돼. 너가 삼재가 올해면 끝나서 나가는 삼재인데, 내년 후년까지 후삼재가 칠 우려가 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지금 나이가 일곱, 여덟, 아홉 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년이 지나고 후년이라도 아홉, 열 살이 되잖아요. 일곱 수에 여덟, 아홉, 열 살로 넘어가는 이 인생의 후반기. 우리가 10년 주기로 봤을 때 인생의 후반기에 다가오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가 먹어가면, 저도 이제 내년이면 한갑이라 했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지는 애처럼 기운이 쇠진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생의 10년 주기에, 10년 주기에 후반기에 오면은 내 기운이 쇠퇴해져. 그때 삼재라든지 아홉세라든지 이런 걸 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나이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쉬운, 쉬운일곱, 쉬운여덟, 쉬운아홉, 예순, 이렇게 되시는 분들. 저는 다행히 삼재가 아니니까 내년에 한갑이 돼도 그 영향이 없지만 그 나이에 들어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 이름들이. 그러니까 지금 소띠 같은 경우, 소띠 같은 경우는 예순 하나에서 예순 둘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후삼재가 별로 없어. 후삼재가 별로 없이 올해 삼재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조금 운세가 좋아지는 운세예요. 근데 올해 예순 하나에 한갑성주운이 들었다고 해도 이 양반들이, 신축생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해운이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러면은 내년이면 이제 신자진이라고 그래요. 신자진. 그래서 잔나비띠, 쥐띠, 용띠가 삼재가 들어오는데, 이 신자진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내년에 삼재가 분명히 들어오는데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 이거를 선삼재가 쳐서 그렇대. 선삼재가.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고편을 날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도 오늘 하루 딱 아프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도 평소에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내가 건강이 충분히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시 앓다가 치료를 받으면은 원상으로 회복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적인 상태로 내가 힘든 경우를 맞이해요. 그것처럼 어느 사람이 병에 걸린다고 해도, 내가 위장병에 걸려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뭐 짭고 매고 어떤 불규칙한 식사수사 이런 것들이 위장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이 삼재가 들어와도, 삼재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사유축, 소띠, 닭띠, 뱀띠, 요분들도 후삼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 이외에 우리가 통원치료라는 걸 하잖아요. 통원치료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서 나이가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되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데 가서 지금부터 삼재를 좀 풀어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삼재라고 다 나가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들어오는 삼재라고 해서 들어오고 나서 삼재를 푸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삼재에 계시는 사유축에 계시는 분들, 들어오는 삼재가 있은 신자진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미리 선삼재도 풀고 후삼재도 풀고 하면서 삼재풀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꾸며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삼재를 풀어도 그냥 음식 조금 차려놓고 다섯 명, 열 명, 스무 명, 서른 명, 어떤 경우에는 천 명까지도 모아놓고 개똥이 삼재 나가, 말똥이 삼재 나가, 1초도 안 걸리는 데 가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1초도 안 걸린 삼재 푸는 그림 장사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뭐하러 갔어요? 도 닦으러 갔잖아. 도 닦으러. 그게 걔가 제일 많이 하던 게 뭐예요? 나는 천신제자라서 깨끗하다. 나는 천신제자라서 양심이 바르다. 나는 천신제자라서 가장 정갈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얼마나 정갈하겠어. 개소리 안 들려, 닭소리 안 들려, 잡소리 안 들려. 하루 종일 콩밥 먹으면서 수행을 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에서 참 정말로 혜택.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니까,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말 나는 감사해,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삼재풀이라고. 나도 이번에 또 영상을 봤는데, 아니 지가 그래도 최소한 경을 읽으면은 경을 읽는 모습은 한번 보여줘야지. 그냥 상만 이렇게 찍어놓고 경은 누가 읽는지도 모르게 그냥 읽어대면은 그 노골기 틀었는지 어떻게 알아? 어? 그리고 그렇게 지가 경 읽는 그 모습이 자신이 없어? 어? 그리고 최소한 지네들이 20, 30년 됐다는데 아직도 그거 경문 하나 못 외워가지고,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책장 넘겨가면서 쪽팔리니까 그걸, 야, 그런 데 가서 하면 안 돼. 그런 데 가면은 꽝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방바닥 옷을 줄을 늘어놨는데 그거 누가 받아가는지는 아냐? 아유, 이런 참나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옆집에 있는 보살님한테 가세요. 뒷집에 있는 얼굴 볼 수 있는 보살님한테 가세요. 제가 치사해서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초파일 접수받습니다. 삼재파일 접수받습니다. 칠석 접수했습니다. 백중 접수입니다. 안 해봤어요. 그거는 정말로 내가 위장병이 걸렸는데 배꼽에다가 빨간 약 발라주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의학적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위약작용이나 위약작용. 가짜 약을 가지고 내가 두통이 있어. 두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소화제를 두통약이라고 줘. 그럼 그 소화제를 먹고도 두통이 일시 낫는 착각을 갖는 거.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반짝한다 해서 플라시보 효과라요. 그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보살지, 언니 보살, 동생보다 모르는 남이라도 옆집에 간판이 보이면 들어가서 제가 지금 삼재가 들어오는데, 아니면은 그래 네가 내가 삼재가 있는지 맞춰봐라 이렇게라도 한번 하시고, 맞추면은 가서 거기서 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 네가 맞춰봐야지.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도딱급시다. 도팔입니다. 메뉴에는 도밖에 없어요. 그 나한테는 삼재풀러 오시려면은 나는 비싸게 안 받습니다. 30만원 받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무속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이 무속이라는 문화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에 다양한 핍박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이 제거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인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이 대국들에 쌓여있는 나라야.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고조선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외침을 거의 1000번 이상을 받았어요. 역사 기록에 수나라, 당나라, 그 이전에 고조선에서부터 한나라는 것은 지금 한 고조 유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비의 선조라는 거예요. 유비의 선조. 그래서 진시황 다음에 있는 나라가 한나라는 거예요. 그 한나라 시절부터 고조선을 침략을 받아서 한사군이라 해서 낙랑군, 대방군, 진봉군, 임동군 이런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던 것이고, 그때 이후로도 계속 수나라, 당나라 그런 80만 대군, 100만 대군이 와도 물지번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하고, 당나라하고도 양반춘 장군이 요동성에서 담을 찌르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굳건히 나라를 지키고 6.25 침략을 받고 일제 30년을 겪었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5위예요. 5위 대한민국.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 유럽의 전체 군대를 다 합쳐도 대한민국보다 군사력이 약해요. 대한민국보다 군사력이 질적으로, 숫자적으로, 양으로 많은 데는 거의 미국, 그 다음에는 중국, 그 다음에는 인도, 이런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대가리 수만 많은 거야. 대가리 수만. 그런 나라에 비해서 대가리 수가 조금 적을 것 뿐이지 대한민국이 진짜 화력으로, 전투력으로는 월남전에서도 미군들은 겁을 벌벌 떨고 다 도망가는 데를 대한민국 군대가 들어가면은 아주 초토화를 지금 싹쓸을 해버렸어. 그리고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대한민국 군대가 올까봐 그 탈레반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예요. 위대한 나라. 역사적으로 1000번 이상의 외침을 받아서 1000번 이상의 외침을. 그런데도 아직까지 끈끈한 힘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탑을 달리고 있잖아요. 탑을. 저 호주 땅덩이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도 호주에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를 사가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를 호주에서 사가. 인도가 그 10억이래. 13억이 뭐 13억. 그런데도 무기를 대한민국에서 사가요. 대한민국 무기가 전 세계 최고야. 전 세계 최고. 지금 중국에서 항공모함이 있다 그래도 중국 항공모함들은 발사가 안 돼. 발사가. 근데 대가리 히끗히끗 눈을 보고 무슨 그렇게 모함질을 하는 거야. 발사도 안 되게 생긴 늙은이한테. 제가 간혹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해도 가끔은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잘난 척 좀 하면은 좀 그냥 박수 좀 쳐주시고요. 에? 구독,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 저 치사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눌러달라고 제가 사정 안 해요. 안 눌러도 내가 이빨만 갈어. 안 누르고 손가락 꺾으면은 나는 이를 갈어. 그렇지만 좋아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무한한 축원을 드려줍니다. 집안에 건강하시고 여름 잘 넘겨가시고 이 장마 아직도 13호 태풍이 9월 초에 오고 있다니까 요번에 오는 13호 태풍도 크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니까 만반에 대비하시고요. 정대감은 고구려의 드높은 기상을 이어받은 삼조고의 전통을 이어받아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은 강의를 할 것이고요. 옆길로 잠깐 샜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다리가 세 개 있는 거는 삼조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재풀이에서 과거의 전통으로 쓰던 부적은 삼두응이라고 해요. 삼두응. 그래서 다리는 하나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 있는 독수리를 삼재부적으로 썼어요. 머리가 세 개 있는 독수리를 그래서 삼두응이라고 그래요. 삼두응. 그것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가장 삼재풀이 부적으로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머리가 세 개 있는 독수리와 다리가 세 개 있는 까마귀가 합쳐져야지 완벽한 우리 인생을 갖춘다. 저는 그런 의미로 보고 혹시 삼재풀이 할 때 삼두응을 요즘은 잘 안 써요. 그리기도 좀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안 쓰시더라도 상관없는데 과거에 그런 부적을 어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혹시 요번에 앞으로 나가는 삼재 들어오는 삼재 있으신 분들에게 삼재풀이 부적을 써주실 때는 아마 삼두응 머리가 세 개 있는 독수리 부적을 한 번씩 지어주시는 건 어떨까. 요거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늘 말씀.